안녕하세요. 조지아 생생정보 대박 데이비드 박입니다. 오늘 10월 3일인데요. 그동안 조지아에서 비도 안 오고 상당히 더웠었는데 티빌리시는 지금 비가 안 온다 그럽니다. 저는 먼저 영상처럼 메스티아라는 지역에 와 있습니다. 이 메스티아는 스바네티 지역이라고 말합니다. 스바네티는 티빌리시에서 차량으로 한 11시간 정도 오시면 만날 수 있는 서북 산악지역, 코카서스, 서북 코카서스입니다. 지금 이곳이 해발 약한 1500m, 한 1600m 되고요. 여기에서 이제 주로 트레킹을 위해서 유럽인들은 많이 방문합니다. 여기서 뭐 우슈굴리라든지 찰라티 빙하, 아디시, 몰라키 뭐 이렇게 많은 지역들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9월 28일서부터 조지아하고 아르메니아 2개국 투어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7월 8일에 이제 7월 7일 날 이제 마지막 행사가 끝나게 되는데요. 약한 13일 가까운 일정으로 아르메니아에서 2박하고 그다음에 조지아에서 한 10일 이상 투어를 합니다. 문화유산, 유네스코 문화유산들 유적지를 비롯해서 와이너리 그리고 트레킹들이 들어간 다양한 상품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 조지아의 정세를 보면 최근에 들어서 러시아 입국자들이 그러니까 징집령을 피해서 오는 러시아인들로 인해서 정말 러시아인들이 어디를 가나 많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조지아 정부에서 블러드 코카서스 즉이 코카서스 넘어쪽에 있는 사람들과 그리고 조지아 시민권 가지고 있는 이중국적자들, 그러니까 러시아와 조지아 시민권자들, 이 사람들만 입국을 허용하고 다른 지역에서 오는 사람들은 지금 현재 입국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입국자들 숫자가 조금 줄어들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지금 제가 이제 조지아 전역 또 아르메니아까지 여행을 하면서 느끼는 거는 와, 정말 러시아인들이 많다. 예, 진짜 어디를 가든지 러시아인들 소리가 들립니다. 조지아로 약 5만 명, 아르메니아도 약 5만 명, 그리고 또 최근에 들어서 또 몇만 명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지금 8월로 해서 혹시라도 뭐 러시아 사람들이 다시 러시아 본국으로 돌아가면 아파트 임대료가 좀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뭐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 분들이 만약 장기 거주 목적이라든지 이렇게 오신다면 아파트 구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메스티아의 하이라이트는 아무래도 이제 알프스 같은 느낌이죠. 지금 이제 이쪽 지역에 무엇보다도 환상적이라 그러면 가을에 오게 되면 단풍과 눈 그리고 침녀수림의 푸르름을 동시에 볼수 있다는 게 되고요. 유럽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곳을 방문해서 거의 한 20일, 그러니까 이 메스티아에서만, 스바네티 지역에서만 20일, 뭐 짧아야 한 열흘 이상 트레킹을 합니다. 여기서 우슈굴리까지도 트레킹을 하고, 여기서 또 차자시라는 지역을 통과해서 이 메스티 구타이시로 가는 또 트레킹 코스가 있고요. 그래서 다양한 코스 트레킹을 하는 트레킹 천국이라고 봐야 됩니다. 근데 이제 아쉽게도 한국에서 판매되는 여행 상품에서는 이 메스티아를 오는 일 코스가 많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워낙 멀고 그러다 보니까 일정상 이 메스티아를 방문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가장 방송에서 가장 많이 소개된 지역이 또이 메스티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도 트레킹 시간인데 현재 이제 트레킹을 해야 될 시간인데 비가 오면서 지금 호텔에서 힐링 타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손님들은 지금 이제 사우나도 하시고, 그리고 지금 이제 거의 뭐한 7일 이상, 일주일 이상을 투어를 하면서 달려왔기 때문에 피곤도가 있는데 이 빗소리를 들으면서 휴식하시면서 너무 좋다고, 트레킹은 못했지만, 트레킹을 못한 아쉬움은 있지만, 아주 지금 중간 휴식 시간이 너무 좋다 그럽니다. 이제 저희가 남은 일정은 또 제가 이제 영상을 계속해서 진행되는 중간중간 찍고 있고요. 이제 투어가 끝나고 나면 또 준비를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투어 끝난 후에는 또한 25분 정도 투어가 있어서 바로 올릴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남은 저희의 일정은
이제 쿠타이시라는 찌칼투보라는 또 지역으로 가서 거기서 휴식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티빌리시 쪽으로 가서 와인 산지로 가서 이제 티빌리시에서 또 자유 시간을 가지면서 끝나는 그런 일정이 되겠습니다. 이번은 뭐 트레킹, 그다음에 문화 탐방, 그리고 와이너리 투어, 그다음에 이제 아르메니아 이렇게 다양한 일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제 또 제가 시간 되는 대로 투어하면서 진행했던 내용들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조지아 생생 정보 늘 좋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제가 이제 더 올려야 될 조지아의 여행지 또뭐 많은 소개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지금 시간이 많지 않아서 좀못 들리고 있다는 점 구독자님들께 죄송한 말씀 전합니다. 그리고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알람 설정해 주시면 더욱 좋고요. 알람 설정해 주시면 조지아 생생 정보에 정말 생생한 실시간 정보들을 바로 또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지아 생생정보 대박 데이비드 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